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배그름을 다 센서 스팀이라 2022년 9월 29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동원령 이후 잘못된 징집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방이 혁명과 전국 불안을 획책하고 있다며 화살을 외부로 돌리는 등 동원령 이후 고조되는 내부 불만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최근 동원령 집행 과정에서 노인과 환자, 장애인 등 복무가 불가능하거나 면제된 이들까지 무차별로 징집하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서는 시위가 벌어져 수천 명이 체포되고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등 러시아 내부에서도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새로 동원된 병력들이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대로 최전선에 배치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충분한 장비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전선의 약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의하면 벨라루스에서 약 2만 명 정도의 러시아군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군대와 장비를 축적 중에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장비가 벨라루스로 옮겨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전쟁 초기 때처럼 러시아군이 벨라루스를 통하여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2월 때와는 완전히 다른 군대이기 때문에 공격한다 하더라도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저 우크라이나군을 묶어둘 생각으로 2만 명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리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리만에 대한 러시아군 포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리만에서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스타프키 주변의 러시아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리만의 마지막 병참로이자 테로도 우크라이나군에게 넘어갔습니다. 현재 리만에 남은 러시아군 상황은 매우 어려우며 우크라이나군은 점차 압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 이들은 모두 전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우 북동부의 오스키강을 따라 우크라이나군의 반격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 일어났는데요. 러시아 제4전차사단이 지난 몇 주 동안 쿠판스크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에서 지상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바흐무트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 2,000명 정도의 신규 병력을 헤르손에 배치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소수민족 출신의 병력들이며 사기와 훈련도가 매우 낮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지역에 대한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군수, 물류, 수송 자산에 대한 타격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세계 주요 지역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헤르손의 남동쪽, 동쪽, 남서쪽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진지와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 이란제 무인 항공기의 사용을 늘렸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29대 이란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폭격과 공습 등도 동반했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